자, 공통문항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9번 사전문항만 보면 될것 같아요. 9번부터 출발합니다. fx는 3차 함수에 절대값을 붙인 함수고 3차 함수 안에 x 3제곱 마이너 3x제곱 플러스 p라는 함수는 아주 특징적인 함수죠. 저 함수에 절대값을 붙인다는 것은 x축과의 교점 아래부분 이렇게 접어올리는 그래프를 그린다는 뜻이고 어 삼차함수는 원래부터 극대구수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형태 인게 파악되고 있는데 절대값을 붙임으로 해서 극대를 가진 위치가 두 군데 나오게 됐죠. 아 하나가 이 접혀 올가 접혀 올라가서 극대가 생겼나 보다라고 예상을 어느 정도 한 뒤에 출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바로 가자.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 x 제곱 플러스 p라는 이런 삼차함수를 세팅하고. 이3차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이것이 6x가 되겠죠. 따라서 3의 x, x-2가 되면 x0에서 극대요 x2에서 극소가 되는 전형적인 3차함수입니다 개형은 이렇게 잡혀 있는 건데 y는 자 x 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p죠. p가 어떤 실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x축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x 0인 위치랑 x 2인 위치에서 극대 극소를 가짐으로 대칭점은 특별한 계산 없이 x 1인 위치에서 생겨 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대칭점이 x 1인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삼차함수다. y는 0이라면 이제 직선이 이렇게 y는 0 이렇게 쓸까요? y는 0이란 직선이 딱 x 축이 잖아요. 이렇게 극소보다 좀 아래 에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절대값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극대 극소의 존재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씩 이 y는 0이라는 직선을 올리면서 변화를 추적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봐. 아직 극소가 0보다 큰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0인 극소가 하나 추가되고 기존의 극대 극소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라 극대가 하나밖에 없는 상태야. 극소 하나, 극소, 어, 극소 하나, 극대 하나, 극소 하나. 극소 두 개가 있고, 극대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지 않지. 결국 극대가 두개 이상 나와야 되는데, 결국 이제 극대 극소가 더 나오려면 처음에 극소부터 생기니까, 극대 극소가 전체 한 다섯 개 정도 나온 위치까지 가야 돼. 이거는 사전 지식이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p라는 이런 3참수가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증가하는 구간, 극대극소 사이를 지나가지 않고 증가하는 구간에 들어가면 극소 하나만 추가되는 상태가 불가피하다. 극대극소가 애초에 있었던 위치 두 개에다가 새로 추가되는 위치가 하나, 영인 극소가 생기는 방식으로는 결국에는 극대가 두개 생길 수 없다. 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극대극소 사이에 y는 0, x 축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접히는 모습이 좀 달라지고 극대가 두 개가 생기면서 극대 두 개가 생기면서 극소는 세 개가 추가되는 형태. 이 극대는 결국 극소였던 것이 극대로 바뀌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런 게 사실은 개념 정리가 되는게 좋아요. 자, 생강의는 에 장그래라는 강의. 자, 장그래. 장그래 그래프에 대한 기초를 잡는 장그래는 강의에 이런 개념들이 다 서술이 잘 되어 있고요. 문제 풀이에 고난도 문제 풀이까지. 자, Bk, Bk, 수투의. 우리가 요런 개념들을 적용한 그 까다로운 문항들, 5장에 주로 있어요 오장.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야, 어차피 이건 안 되겠다. 극대가 하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극대가 두 개가 되어야 되니까 x 수 여기 확 지나야 되겠네. 그러면 이 극대는 애초에 원래 극대랑 극소였던 게 뒤집힌 극대가 있을 것이고, 현재로서는 이 왼쪽 극대가 큰 것은 극소의 절대값보다 극대의 절대값이 더 커서 생기는 현상이니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는 이런 위치를 금방 알아차린 뒤에 둘의 값이 같으려면 결국 이 극대, 이 극소였던 녀석의 절대값이 동일해야 된다. 원래 3함수 그래프에서 생각해 보자면 대칭점을 X축이 빡 지나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간파하시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겠네. 요 보세요. 접어 올리면 이 극대, 이 극소가 절대값이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접어 올려진 상태에서 우함수는 아니다. <laughs> 여기가 y축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선대칭 함수가 될 것이고 그때 이 위치는 대칭점의 위치니까 x가 1이에요. x가 1이 되었을 때 y좌표가 딱 0이 나오면 대칭점이 x축에 놓이게 될 테니까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잘 부합하게 된다. 자, 여기 a에서의 극대. B에서의 극대가 동일하다는 상태를 결국 파악해냈죠. X1 대입합시다. Y는 얼마 나와요? 1-3 플러스 P가 되겠지. 이 값이 0이면 대칭점 X축에 놓여서 결국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P값은 2다라는 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어, 처음부터 차근차근 관찰해도 충분히 풀수 있는 수준이긴 한데 여러분, 이 어, 조건이 절대값 붙은 함수의 극대 극소 조건이 22번에도 나왔어 22번에 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 을 포착하는 조건으로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 하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 천천히 개념을 처음부터 적용해서 푸는 것도 가능한 일인데 그것이 반복 출제될 때는 확실하게 정리된 결과들을 꿰고 있는 게 크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22번 가서 이 지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음 10번으로 가볼게요. 10번.